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메리골드, 마음 사진관입니다. 이 책은 2024년 1월에 출간되어 현재 소설 부문 1위인 책이에요. 출판사는 북로망스, 저자는 윤정은님입니다. 이 책은 2023년 한국소설 1위, 2023년 올해의 책, 해외 20여 개국 수출 계약 진행, 2023년 전자책 소설 1위로 전 세계를 뒤흔 듯 메리골드 마음 세탁소에 이어 시리즈로 돌아온 책이에요. 사진 한 장으로 인생을 바꿔드립니다. 보고 싶은 미래가 있나요? 읽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마음 사진관으로 오세요. 두면은 바다이고 두면은 도시인 언덕 끝에 있는 마을. 밥을 지어 나누어 먹고 아무런 대가 없이 서로를 도와주는 마을. 바로 이곳 메리골드에서는 여전히 마법 같은 하루가 펼쳐집니다. 한 가지 달라졌다면 시크하지만 속내 따뜻한 사장 지은이 정성어린 기도로 손님들의 마음 얼룩을 깨끗이 지워주던 마음 세탁소 자리에 새로운 변화가 생겼다는 점입니다. 훈훈한 미소로 손님들을 무장해제시켜 버리지만 어디인지 모르게 슬픔이 배어있는 한 남자가 세탁소 1층에 사진관 문을 연 것입니다. 바로 읽고 싶은 마음이나 보고 싶은 미래를 사진으로 찍어주는 메리골드 마음 사진관입니다. 운명에 이끌린 듯 사진관을 찾아온 손님들은 저마다의 비교할 수 없는 슬픔과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메리골드 마음 사진관에서는 그동안 어디에도 솔직하게 마음을 터놓을 수 없었던 소설 속 캐릭터들을 통해 카메라 앞에서 깊은 속마음을 열고 가장 진실한 모습을 한 장의 사진으로 인화하여 우리를 전혀 상상하지 못한 세계로 데려가 줍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내 이야기인 듯 몰입되는 소설 속 캐릭터들을 통해 따뜻하고 뭉클한 감동을 느낄 수 있었어요. 현실의 무게에 지쳐 방황하고 있다면 따스한 울림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위로를 전해주는 인생책이에요. 그럼 저와 함께 더 큰 감동과 진한 마음의 위로를 만나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사진 한 장으로 인생을 바꿔드립니다. 당신의 인생에 어떤 필름을 상영하시겠습니까? 파랗고 아름다운 하늘, 유난히 마음이 지린 당신에게 신비로운 사진관이 찾아옵니다. 따뜻한 추억, 나도 모르는 내 마음, 알 수 없는 미래까지도 한 장의 사진에 담아드려요. 당신의 마음이 안녕할 수 있도록 꿈에 그리던 순간을 보여드립니다. 프롤로그. 오늘따라 유난히 편안해 보여요, 지은씨. 편안해요. 더 바랄 수 없이 만족스러운 날이에요.
조도를 낮춘 조금은 어두운 세탁소 한편, 시간을 가늠하기 어려운 공간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오간다. 향긋하게 내린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내려놓은 지은이 나긋한 바람결에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혜인 씨, 당신에게서 여전히 익숙하고 그리운 냄새가 나요. 같은 그리움일지도 몰라요. 지은 씨가 그렇듯. 저 역시 오래전 헤어진 엄마를 많이 그리워하니까요. 엄마는 리라라는 예쁜 이름을 가졌어요. 사랑의 꽃인 라일락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인지 엄마는 늘 푸른 꽃향기가 났어요. 지은의 눈빛이 이내 호기심으로 반짝였고 혜인은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엄마는 무표정하던 사람들이 카메라 앞에 설 때만큼은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고 마법 같은 순간이라고 느끼셨대요. 그래서 행복 카메라를 만드셨고요. 엄마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따뜻한 사람. 마음이 슬픈 사람을 웃게 해주는 걸 좋아했어요. 행복 카메라라니 낭만적인데요. 더 이야기해줘. 매뉴얼 북에 따르면 행복 카메라에는 불행과 행복을 찍는 필름 두 가지가 들어간대요. 셔터 버튼을 한번 누르면 두 감정이 동시에 찍히는 거죠. 환상적이네요. 저 푸른 꽃잎들처럼. 아, 그런데 혜인 씨, 우리 전에도 이 얘기 나눈 적 있어요? 왠지 익숙해요. 아니요, 처음 하는 이야기인걸요. 혜인은 침을 꿀꺽 삼킨다. 이미 지은가는 행복 카메라에 대해 아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흥미로워 눈을 반짝이는 지은에게 혜인은 했던 말을 또하며 그녀의 눈빛을 마음에 담았다. 부모님을 잃은 슬픔에 백만 번이나 똑같은 모습으로 자신을 가두고 다시 태어나야 했던 지은이다. 메리골드에서 마법의 결계가 풀리고 비로소 나이 들어가게 된 것은 혜인의 행복 카메라가 우연히 찍은 사진 한 장 때문이었다. 끝없는 환생을 멈춘 것, 지은이 그토록 바라던 일이었지만 혜인은 기억을 잃어가는 지은이 애처롭다. 길고 검은 머리카락이 어느새 눈처럼 새하얗게 바뀐 지은을 바라보며 혜인은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때가 왔음을 깨달았다. 당신에게 선물을 하고 싶어요. 지은 씨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당신이 가장 바라던 일을 실현시켜 줄게요. 혜인의 말에 지은이 숨을 멈추고 고요히 공기 속에 머문다. 지은이 내쉬는 숨결에 시계의 초침이 움직이고 바람은 두보를 스친다. 마침내 결심한 지은이 혜인의 눈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좋아요. 고마워요. 여기 앉아요. 눈을 감고 속으로 열을 세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히 바라는 순간을 떠올려요. 사진으로 그 마음을 찍어줄게요. 인화되는 순간 그 마음은 현실이 됩니다. 알겠어요. 눈을 감은 지은의 표정은 단호하면서도 편안해 보인다. 지금 선택에 후회는 없나요? 후회로 가득한 삶을 이미 오래 살아온 걸요. 바라던 순간이에요.
염려 마요. 그래요, 그럼 이제 잠깐만요. 곁에 있어줘서, 힘들 때 기댈 어깨를 내주어서, 손잡아 주어서, 마음을 찢고 결계를 풀어주어서 고마워요. 혜인 씨를 만난 덕분에 이번 생은 외롭지 않고 따뜻했어요. 지은이 행복한 미소와 함께 이야기를 마치는 순간 행복 카메라가 찰칵하는 경쾌한 소리로 사진을 찍는다. 곧이어 지은의 눈동자 위로 나이트처럼 켜켜이 쌓인 추억들이 흘러가고 행복한 기억들이 혜인의 행복 필름에 새겨진다. 아름다운 인생의 장면들이 이윽고 필름의 마지막 장에 다다랐다. 나 그동안 행복했네. 긴장이 풀린 듯 나른해진 지은의 목소리를 뒤로하고 혜인은 옥상으로 걸어 올라가 카메라의 필름을 빨랫줄에 걸었다. 그러자 뒤따라온 지은의 곁으로 진한 라일락 향기가 번지면서 양손에 날아든 초록색 나뭇잎들이 천천히 한 장의 사진으로 바뀌었다. 이윽고 지은이 사진을 바라보는 순간 흩날리던 꽃잎들이 지은의 눈물을 타고 푸른 하늘로 날아 올라가고 지은도 이내 꽃잎과 함께 빛으로 부서지듯 사라졌다. 마지막 꽃잎이 혜인의 손으로 톡 하고 떨어지고 나서야 혜인은 털썩 주저앉았다. 그녀가 가장 원하던 삶을 이뤄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혜인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카메라 필름을 빼낸 자리에 푸른 꽃잎이 날아와 당긴다. 꽃잎 같은 사람이 마침내 꽃잎이 되었다. 서서히 어둠이 걷히며 날이 밝아온다. 슬픔으로 퍼렇게 먹는 혜인의 마음처럼 새벽도 푸르다. 푸른 새벽은 사랑하는 이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아침이구나. 1층으로 내려온 혜인이 남은 차 한 모금을 마시며 생각에 빠져든다. 간절히 바라는 일은 언젠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던데 얼마나 더 간절히 바래야만 하는 걸까. 혜인은 가슴이 아프지만 지은이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한다. 엄마, 피자 이런 거 몸에 안 좋아. 나 간장 계란밥 먹고 싶어. 집에 가자. 응? 이거 사지 말자. 대형마트 계산대에서 어린 윤이 큰 소리로 엄마의 손을 잡고 조른다. 가뜩이나 마른 엄마는 움츠러든 어깨 때문에 등이 더 굽어 보인다. 엄마는 크고 불빛이 화려한 공간에 오면 몸이 더 움츠러든다. 계산대에 있던 점원이 불쾌한 표정으로 윤과 엄마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목소리를 높여 말한다. 안 사실 거면 나와주세요. 지금 마감 시간이라 바빠요. 뒤에 줄 서 있는 거 안 보여요? 아이고 깜짝이야. 어린애한테 왜 큰 소리를 내세요? 아줌마, 내가 안 먹고 싶거든요. 엄마 빨리 가자. 일로 와. 윤은 계산대의 아주머니를 노려보며 지갑에서 지폐를 꺼내려는 엄마의 팔목을 잡아끈다. 엄마는 힘없이
윤의 손에 이끌려 마트 밖으로 나온다. 피자를 괜히 먹어보고 싶다고 말했나 보다. 한 달 전부터 피자가 먹고 싶다고 엄마를 졸랐는데 사실 피자는 9살 인생에서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음식이다. 무심코 먹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을 말하며 엄마 아빠가 미안해한다. 들을 수는 있지만 말을 할 수 없는 엄마는 어린 윤이 때를 쓰며 도배 일을 하고 가져온 짜투리 벽지에 미안해 아가, 엄마가 다음에 꼭 해줄게 라고 적었다. 입술이 쭉 나오던 윤은 언제부턴가 조르지 않는데 익숙해져 갔다. 그런데 며칠 전 피자 가게 앞을 지나는데 냄새가 너무 좋아 지나칠 수가 없었다. 뱃속이 꼬르르, 사람들이 피자를 먹는 모습을 몰래 숨어 구경했다. 가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행복해 보였다. 환한 불빛 아래 모여 앉아 온갖 재료가 올라간 커다란 피자를 웃으며 나누어 먹는다. 한참을 구경하다 집으로 돌아와 엄마를 보자마자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와버렸다. 엄마, 있잖아. 내가 꼭 먹고 싶은 건 아닌데 혹시 열반 뒤에 피자 사줄 수 있어? 꼭 먹고 싶은 건 아니야. 알지? 오랜만에 무언가를 사달라는 말에 놀란 엄마는 잠시 멍하니 윤을 응시하다 메모지에 알았어 우리 딸이라고 적었다. 윤은 신이 났다. 열밤을 세 번 지나 드디어 피자를 파는 대형마트에 갔다. 열밤이 두 번이건 세 번이건 그건 중요치 않다. 지난번에 구경한 매장이 아니어도 괜찮다. 윤은 기다리는 일에 익숙하니까. 사실 이번에도 그냥 지나치려 했는데 엄마가 피자 사러 가자 라고 적은 종이를 내밀어 눈이 튀어나올 듯 깜짝 놀랐다. 아침에 등교하며 얼마나 심장이 두근거리던지 종이 기분이 좋았다. 학교 수업이 끝나기만을 기다려 집으로 불이 났게 달려갔다. 엄마, 나 너무 설레. 우리 진짜 피자 사러 가는 거야? 오늘 내 생일인가? 일을 마치고 돌아온 엄마의 팔에 매달려 종알거리다. 마감 임박 세일 시간에 맞추어 계산대에 선 엄마를 보니 마른 등이 유난히 더 굽어 보인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엄마의 지갑에 10,000원짜리 두 장과 1,000원짜리 다섯 장이 들어있었다. 잠시 카드와 현금을 번갈아 보던 엄마가 카드를 꺼냈다. 아줌마, 이거 승인 거절 떴어요. 다른 카드 줘봐요. 승인 거절이라는 마트 계산원의 퉁명스러운 말투에 엄마는 놀라 눈을 크게 뜬다. 매번 시장에서 몇천원어치 장을 보다 오랜만에 카드를 꺼냈는데 거절이라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그런데 지갑에 있는 현금 25,000원에서 15,000원을 꺼내려는 찰나 윤이 엄마를 잡아 끌고 나온 것이다. 마트 앞에 정차된 아빠의 야채 트럭 앞까지 둘은 앞만 보고 걸었다. 투두두 하고 윤의 손에 엄마의 난방 소매 단추가 뜯겨 잡힌다. 그제야 윤과 엄마는 서로를 마주본다. 윤을 바라보는 엄마의 눈가에 물기가 고이고 윤은 못 본 척 고개를 돌린다. 엄마의 얼굴, 마른 얼굴,
짧은 시간 동안 더 수척해진 얼굴에 유는 마음이 따갑다. 어려도 감정은 다 한다. 마트 앞을 지켜보고 있던 아빠가 황급히 트럭에서 내린다. 피자는 어디 있어? 아빠, 여기 피자 맛없어 보여. 나 만박이었어. 우리 얼른 집에 가서 간장 계란밥 먹자. 나 그거 먹고 싶어. 트럭 앞자리에 나란히 앉은 세 사람은 말이 없다. 아빠는 거뭇해진 턱수염을 어루만지며 집으로 향한다. 세 사람은 서로에게 미안해 창밖만 바라본다. 우리는 왜 이리 미안해야만 하는 걸까? 가난은 사랑하는 일을 매일 미안하게 만든다. 침묵을 깬 건 봉수다. 유나, 배추랑 호박 넣고 맛있게 팔팔 끓인 된장국도 먹고 고소하게 호박전도 부쳐줄까? 아빠, 배추랑 호박 시들었어? 팔아야 하는데 어떡해. 언제부턴가 트럭에서 못 팔고 남아 시든 채소들만 먹어온 이들이었다. 싱싱한 채소는 당연히 먹을 엄두도 내지 않았다. 너무 일찍 철들어버린 아이가 안쓰러워 말없이 아이의 손을 쓰다듬는다. 아이의 손이 따뜻하다. 우리 오늘은 시든 거 말고 싱싱한 야채 먹자. 아빠 오늘 많이 팔았어. 아파트 장 서서 갔는데 오늘따라 손님이 많더라. 얼른 가서 아빠가 맛있게 해줄게. 와, 신난다. 호박전도 먹는다니. 환호성을 지르는 윤의 목소리에 영미와 봉수는 허공을 바라본다. 둘의 눈빛에 깊은 슬픔이 배어있다. 집을 향해 언덕을 오르는 낡은 트럭의 뒷모습에도 오늘은 슬픔이 묻어난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 우리가 가는 곳이 우리의 집이 맞을까? 낡은 단칸 월세방에 불이 켜진다. 집이다. 그래도 집이다. 가난한 집에도 밤은 오고 불이 켜진다. 한 구짜리 버너에 올린 낡은 프라이팬에서 지글지글 야채전이 부쳐지고 불빛도 켜지고 사랑도 켜졌지만 오늘 밤은 이상하게 배가 고프다. 먹어도 먹어도 허기가 져서 세 사람은 말없이 밥을 입에 꾹꾹 눌러 넣는다. 두 그릇에 밥공기를 비우고 정적을 깬 사람은 봉수다. 우리 내일 여행 갈까? 윤과 영미가 놀라 먹던 밥을 삼키지도 못하고 봉수를 바라본다. 여행이라니 우리 형편에. 왜 이렇게 놀라? 아빠 비상금 있어. 전에 엄마가 유튜브에서 봤다고 어디 가보고 싶다고 했잖아. 거기가 어디지? 메리? 실버? 영미가 된장국 묻은 입술을 옷소매로 쓱 닦으며 도배지로 만든 메모지에 네 글자를 꾹꾹 눌러 쓴다. 메리골드. 도배일을 하다 점심 먹으러 간 한박식당의 주인장이 텔레비전으로 유튜브를 보고 있어서 무심결에 눈길을 주었다가 밥이 식는 줄도 모르고 영상이 끝날 때까지 보았다. 천국이 있다면 저곳이 아닐까. 천국이 우리 같은 사람에게도 허락된다면 그곳에서 생을 마치고 싶었다. 아니, 생을 마칠 순 없더라도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저 아름다운 도시를 직접 눈에 담고 싶었다. 따뜻한 살림에
차마 가보자는 말은 꺼내지 못하고. 영미는 봉수와 윤에게 영상을 보여줬다. 그렇지. 거기 메리골드. 두면은 바다이고 두면은 도시인 언덕 끝에 있는 마을이라고 했지. 거기엔 꽃바람도 불고 좋은 사람들도 많을 거라고 했잖아. 아빠도 태어나서 한 번도 바다에 가본 적이 없어. 그리고 마음 세탁소? 그런 데도 있고. 김밥이랑 떡볶이 파는 분식집도 있다던데. 우리 내일 하루 장사 쉬고 김밥 먹으러 갔다 올까? 봄수는 짐짓 과장되게 얼굴 근육을 움직여 말한다. 윤과 영미는 덩달아 흔히나 고개를 끄덕인다. 다시 밥을 씹는다. 윤은 혀끝에 닿는 밥알이 아까보다 달게 느껴진다. 아빠, 오늘은 밥에 설탕 넣었나 봐. 엄청 달아. 우리 윤이 맛있어? 많이 먹어. 아빠 더우니까 집에 오면 목에 두르는 거, 그거 벗어. 상처 때문에 손님들 무서울까봐 쓰는 거지? 안 무서운데. 괜찮은데. 근데 턱에 이 상처는 언제 생긴 거야? 이거? 별거 아니야. 알았어, 벗을게. 더워도 국은 따뜻해야 제맛이지. 씻기 전에 더 먹자. 짧게 자른 윤의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빗어 넘기며 봉수는 목에 맨 등산용 스카프를 풀어 허벅지에 올려두고 아이의 숟가락 위에 멸치 반찬을 올린다. 종일 메고 있던 스카프를 푼 자리가 허전해 목을 만지자 지렁이처럼 목을 떼 주위로 길게 그어진 상처가 만져진다. 어지간하면 없어질 텐데 깊게 뵌 상처는 흉이져 그날을 잊지 못하게 한다. 어쨌든 오늘은 밥그릇을 비워야지. 그리고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지. 밥상을 치우고 잠자리에 든 세 사람은 눈을 감았지만 동이 틀 때까지 뒤척거린다. 어쩌면 세 사람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여행 전날 밤이다. 어쩌면, 아마도 어쩌면, 참말로. 매일이 이렇게 한 장면씩 모여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단 한순간도 소중하지 않은 장면이 없어. 기록은 과거를 기반으로 미래의 자신을 찾는 거래. 한 컷씩 찍은 사진이 모여 미래의 내가 되는 거야. 본문 중에서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 구독자님들 구정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일상에 지치셨던 시간을 연휴 동안 푹 쉬시면서 재충전을 하시길 바랄게요. 인생에서 쉼표는 꼭 필요하니까요. 저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아시죠? 사랑합니다.